콘서트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박보현 씨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콘서트는 댄스 메들리가 좀 있는데 저희는 왕 메들리로 좀 꾸며놨습니다. 좋죠?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댄스를 안 보면 조금 섭섭하잖아요. 아닌가요? 그래서 부산 두 번 공연과 오늘 낮꿈까지 세 번 진짜 백인태 씨가 몸소리를 치는데 춤추는 거 싫어해가지고 제가 좀 강력하게 야 이거 분명히 조언을 하실 거야 우리 한번 이거 준비해서 해보자 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니까 여러분 다소 어색하고 몸치들이 몸부림치는 걸 네,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낮봄에는 이거 다 입고 했는데 스쿨룩으로 이거 자켓 벗고 하면 어때요? 보이시죠? 일명 2PM의 우리 집 우리 집 보여주세요. 네, 보여주세요. 우리 아 여러분 함성이 있는 아 박수가 있는 게 없으면 정말 좋은 분들이다.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맞춰봤습니다. 아, 오빠 자고 해서 힘들잖아. 아, 근데. 들고 있어봐. 저는 백인태 씨 벗은 걸 좀 보고 싶어가지고 어깨 보세요, 어깨. 네, 사실은 좀 북담긴 타기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저희 이렇게, 저런 가수까지 끝났고, 다음 곡도 띄워드려야 될 텐데. 네, 그 다음 곡은요, 저희 인기한상의 팬텀 씨가 원때 모여서 했던 곡, 그리고, 5년 만에 모여서 올스타전을 했죠. 이제 올스타전 무대들이 남아있습니다. 큰 박수로 승패션 부탁드립니다. 너무 귀여워.